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으로 한번 보면 407페이지, 그지? 책. 몇 페이지? 407페이지. 문제 한번 보자, 그지? 자, 407페이지 찾습니까? 예, 거기.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것. 옳은 게 어렵다. 그럼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되면 함으로 OX? X. 반드시 현실적 전세금은 요소로 하지만 반드시 현금으로 줄 필요 없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그다음에 저번주에 했죠. 건물 동그라미 법정갱신. 건물 전세에서는 기간이 만료됐다. 자동갱신. 6월에서 1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슨 갱신? 자동갱신 되는데 법정갱신 앞에 또 요거 니은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뭐라는 단어가 들었노? 법정.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등기해야 OX, X. 등기해야 그게 틀렸대. 뭐 없이 등기 없이. 여기서 등기는 변경 등기를 가리킨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자유롭다. 언제든지 나가세요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면 6월. 각 당사 6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 자, 여러분, 계약 체결하고 나서 즉시도 해도 된다. 근데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면, 6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지, 6월이 지나고 나서 소멸, 나가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어가 돼야 된다. 각 당사자는 뭐, 계약 체결하고 즉시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나서, 말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야지. 6월. 근데 여기는 계약하고 나서 6월이 경과해야 소멸 통과할 수 있다 하니까 OX, X지. 다시 국어, 소멸 통 언제든지 할수 있고,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야 6월. 근데 요거는 매달이 지나야, 6월이 지나야 나가세요 할수 있다. OX, X. 어떻게 해야 되노? 아니, 말하고 나서 6월인데, 여기서는 그냥 이 문장을 가지고 소멸 통과하는 거는 언제든지지. 6월이 경과해야가 아니고, 각 당사자는 무슨지, 언제든지로, 6월이 경과해야를 어떻게 바꿔야 되노? 언제든지 상대방이 소멸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매달이 지나야 소멸한다? 6월. 그치. 근데 만약에 그 3번은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6월이 경과해야를 무슨지, 언제든지로 고쳐야 되지. 그 다음에 여러분 옆 토지나 건물에 들어갑시다 하는 거그 상린관계 무슨 관계? 상린관계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에서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그래서 상린관계 하면 지역권만 아니면 된다. 지역권 저당권만 아니면 상린관계 적용된다. 결국 맞는 거는 몇 번이고? 5번 만료로 소멸하면 자. 여러분 기간 땡 하면 용익은 무조건 뭐하고 소멸하고 이제 뭐만 남노? 돈 됐습니까? 근데 용익은 땡 하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만료로 소멸하면 용익적 권능은 뭐하고 소멸하고 뭐만 남아있다? 돈 그걸 전세금 반환 청구권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408페이지로 가가지고 408페이지로 가고 그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지? 그 밑에 판례 가면 판례. 판례는 뭐고? 판례 딱 보고 처음에 출발. 건물 일부에 대하여 하면 자, 고개 들고 그러면 아까 우리 배운 거. 일부 전세권자는 자신이 실행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전부에 대해 배당에 참가해서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거지. 그래서 일부 전세권자 자신은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 그거.
근데 우선 변제하면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은 누가 실행해야지? 다른 사람의 전부에 대해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고 그거 가지고 그거 팔려다고 지금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409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서 그 전세권자의 우선적 지위인데 거기서 그지? 거기서 어느 거냐면은 그 2번 전세권과 저당권은 설정 등기 전후에 의한다. 그거 시험 문제. 자, 그거 이제 다시 프린트로 오는데 됐습니까? 무슨 트로 온다? 프린트로 오는데 3페이지 맨 밑에 4번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고 어렵게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온다. 4페이지. 몇 페이지? 4페이지 가서 짱 중요. 몇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그거 가는데 여러분 그거 뭐냐면은 요거 1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그 1번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1번, 자, 요 칠판 본다. 무슨 건? 전세권. 1억. 2번 저당권. 이렇게 돼 있다고.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요거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경매는 누가 신청해도 된다. 여기 있는 사람이 신청해도 되고 여기 요 집에 지금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될 때 여기에 없는 요 지금 요 소유자한테 돈 받을 수 있는 무슨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돈 받을 수, 그 소유자한테 돈 받을 채권자는 무슨지 누구든지 경매 신청을, 그럼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럼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저당, 뭐, 물권자 먼저 배당받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나눠 가진다 이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그러면, 경매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경락인 입장에서는, 누구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배당받는 거는 받든지 안 받든지 경락인 입장에서 아무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락인은 자기가 경매 대금 법원에 내고 그 집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등기된 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경락인 입장에서는 무슨 것하게 소멸하면 깨끗하게 전부 다 소멸하면 그건 좋은 집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을 쓴다. 중개사법 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매 시간에, 중개사법 경매 시간에 한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최초 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그러면 여기서는 만약에 뭐 누가 3번이 신청하든 일반 채권자 경매를 신청하든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다? 빨리 1순위. 무슨 초? 거기에서 제일 빠른 저당권, 근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 경락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저당권이 지금 18개 지금 저당권이 설정됐다. 좋은 물건, 나쁜 물건. 그런 말 하지 마라. 좋은 물건, 무슨 건이, 저당권이 몇 번일 때는 많아도 관계없다.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러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 나쁜 물건. 와, 깨끗하게 소멸하니까. 그럼 이거는 여러분은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다. 경락인 입장에서는 지저분하든 말든 관계없이 무슨 기준 권리? 몇 순위? 1순위면 무슨 것? 깨끗. 100개 있어도 전부 다 소멸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이런 경우. 자,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예를 들면 뭐 4번, 예를 들면 전세권 이렇게 하자. 그게? 5번 저당권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5번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어느 거?
응? 아까 이야기했잖아. 말소에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 했잖아. 몇 번? 그렇지. 2번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어떤 사람, 이거를 못 찾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말소 기준 권리 이해 못 하겠어요. 이해하지 말고, 아까 규칙, 경매에서 규칙, 거기에 등기된 것 중에서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무슨 기준 권리? 말소. 무조건 소멸한다고. 그럼 요거는 소멸한다, 안 한다? 누가 떠안는다? 경락인이 떠안는다고.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경락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매 받으려고 한다. 일단 금액 써넣기 전에 뭐부터? 등기부터 빼보고 뭐부터 찾아야 빨리? 그렇지. 말소 기준 권리가 몇 순이면? 1순이면 무슨 것? 깨 것? 좋은 물건? 나쁜 물건? 그걸 권리 분석이란단 말이지. 그 다음 만약에 앞에 무슨 물건이 있다. 용인 물건이 있다. 소멸하지 않고 뭐 한다? 떠안는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쭉 있잖아. 그지? 그럼 자, 요 등기부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느 거고? 요거지. 근데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게 예를 들면 4월 1일이고 요건 뭐 4월 2일이다 말이지. 됐습니까? 자, 말소 기준 등기된 게 요 4월 1일이라고. 근데 이 앞에 뭐 주택 임차인이 있다고. 인도 신고된 날짜가 4월 1일보다 빠르면 이거 소멸하지만 요거는 뭐 하지 않는다. 요거는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요건 누가 떠안는다.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는 말소 기준 권리 쉽게 알 수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주택 임차인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누가 떠안는다. 빨리. 그렇지. 인수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임차인이 말소보다 늦다. 무조건 나가야 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고. 그럼 요 계속 살아도 되고 그럼 살고 나온 뒤에 기간이 끝났다.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러면은 요거. 자, 1번 전세권, 2번 전환권. 1대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이게 경매. 뭐, 누가 신청해도 관계없다. 1번 하든 누가 신청하든 하면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 어느 거? 2번이지. 됐습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데. 근데 여기는 누가?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이렇게 한다. 무슨 권자?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왜? 전세권은 무슨 물건으로 보니까? 용의. 그럼 다른 사람이 실행했을 때는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다? 용의 물건. 이럴 때는 무슨 건?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몇 순위? 2순위. 무슨 권자가? 저당권. 그럼 저당권은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누가 떠안노? 경락인이 인수받잖아요. 자, 요거 꼭 기억한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자, 다른 사람이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의 물건.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2순위.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 근데 전세권은 굉장히 예외가 많다. 우리나라만 있는 물건인데. 됐습니까? 원칙은 소멸하지 않는데. 누가? 전세권자가 우리 집이 경매됐으니까 나는 찝찝해.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싶어? 하면 배당을 신청했다고. 뭐를 신청했다? 배당. 그럼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세권자가 집이 경매가 된다는 걸 통보받았다. 그럼 뭐를 신청했다? 배당을 신청하면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자, 그럼 좋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럼 여기에 경매를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됐습니까? 일단은 어디에 가가지고 이론상으로 경매지에 다 나오지만 이론상으로 어디에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서를 열람해 봐야 된다고. 무슨 요구서?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했다. 무슨 것? 깨끗 하기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 안 했다? 배당을 신청 안 했다. 무슨 것만 소멸하고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누가 떠안는다? 경락이. 그럼 예를 들면 이 집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요 전세금이 지금 1억이라고
아니 1억이라 하냐면 3억이라고 하자니 3억인 경우 만약에 경매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경락인이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법원에 가서 뭐 배당 요구서를 열람해 봐야지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슨 것만 소멸하고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럼 결국 경락받는 사람은 이걸 얼마에 경락받아야 되노 7억 이하에 경락받아야지 됐습니까? 10억에 경락받으면 결국 몇 억에 경락받은 거랑 마찬가지 13억 왜? 자기가 뭐하니까? 떠안으니까 뭐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근데 여기에 뭐를 신청했더라 배당을 신청했더라 하면은 이거는 얼마 이하에 경락받으면 된다? 10억 이하 그럴 때는 얼마? 뭐 9억이나 8억 써넣으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을 뭐하지 않았다 신청하지 않았다 하면 얼마에 써놔야 되노? 7억 이하 6억이나 이렇게 써놔야지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자 갑니다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요거는 무슨 물건? 용인 물건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원칙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예외 전세권자가 뭐를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배당받고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1순위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저당권만 소멸하고 전세권은 항상 반드시 너무 OX X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러나 뭐를 예외적으로 뭐를 신청했다면 배당을 신청했다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고 무슨 것? 깨끗 그거 잘 나온다고 자 그럼 다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이렇게 됐는데 자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무슨 권자가? 여러분 아까 했죠 용익물권에서는 경매 실행 이런 단어 있다 없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요거는 용익물권입니까? 저당권입니까? 저당권으로 본다는 거지 그럼 말소기준권리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오케이 그거 지금 그게 1번 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 하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지 그림으로 안 나오고 말로 나오잖아요 무슨 건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는 자 1번 기억 무슨 권자가 빨리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변하죠 말소가 몇 순위입니까? 1순위 전세권 저당권 모두 뭐하고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니은 잘 넣어줘 자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그림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냥 쭉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후순위 저당권 경매를 신청하면 끊고 원칙적으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고 저당권만 소멸하는 게 무슨 적이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자가 뭐를 요구하면 배당을 요구하면 선순위로 배당받고 전세권 저당권 모두 뭐한다? 소멸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가 그게 나왔다 그거 1번 기억 니언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말소 몇 순위? 1순위 깨끗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몇 순위?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누가 경매 신청하든 관계없잖아요 전세권자 경매를 신청해도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슨 것? 깨끗 그래서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하면 빨리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저당권 전세권 모두 뭐하고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 이렇게 한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지 왜 응용 없다고 그대로 오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다시 가서 그 앞에 가서 앞에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전세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자 그럼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요 전세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여러분 전세권 본질은 용익이잖아요. 그지? 만료에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거기에 지금 전세권 설정해놓은 목적 권리가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하지. 그러면 일단 소유자는 돈을 누구한테 내주냐 하면은 전세권자에게 내준다. 누구한테? 전세권자의 설정자는 돈을 이걸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 반환 채권 채무 또는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내준다? 빨리 전세권자가 내주는데, 내주기 전에 무슨 권자가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추심명령 받아가지고 무슨 유? 압류하면은 설정자는 돈 내주면 안 되고 나중에 요 저당권자가 요 전세금을 자기가 먼저 챙길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요 아까 다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내준다? 빨리 전세권자에 내주는데 내주기 전에 뭐 누가 저당권자가 미리 뭐 해야 압류해야 누가 저당권자가 돈을 챙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줘버렸다. 저당권자는 요 돈 달라 못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주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 근데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요걸 자기 거 챙길 수 있다. 그걸 물상 대위를 한다. 무슨 대위? 물상. 근데 저당권자가 가만히 있었다. 일단 설정자는 무조건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전세권자에게 준다. 근데 전세권자에게 뭐, 그럼 전세권자가 설정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다시 뭐, 전에 미리 뭐 해야? 압류. 해야 저당권자가 전세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내용. 자, 그래서 그 3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4번, 그죠? 전세권과 저당권과의 관계인데, 그죠?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뭐하고? 소멸. 전세권이 소멸하면 무슨 권도 소멸합니까? 저당권도.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준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 이런 전세권자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무슨 권자?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뭐해야? 압류해야 자기가 먼저 챙길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자에게 들어가 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 누가? 저당권자 또는 제3자가 압류하면은, 저당권자 제3자가 돈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줘버렸다. 전세권자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 무슨이? 미리 압류해야 된다. 들어가기 전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 이렇게 한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전세권 너무 많이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4번 마지막으로. 먹고, 제목.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약법 가면 하는데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있다 뭐니?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냐면은 이행 지체가 아니다. 무슨 지체가 아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기간이 만료됐다. 뭐가 만료됐다?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면 어쨌든 자 기간이 만료됐으면 누가 빨리 소유자를 뭐라 하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뭐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전세권자가 저 나갑니다 이렇게 했다고. 기간 만료되면 나갑니다. 갱신 안 하고 납니다 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다. 근데 누가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뭐 하고 있다? 지체하고. 몇 개월이 몇 개월까지 안 주고 있냐면 4개월까지 안 주고 있다고. 선생 4개월 어떻게 나오고 내 마음대로야. 자, 근데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안 주고 있으면 아까 전세권자도 무슨 권자처럼 저당권자처럼 경매할 수 있죠.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지금 기간이 만료되고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전세금을 반환 안 하고 있어도 경매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말이지. 즉 전세권자가 계속 자 전세금을 뽑아서 다시 뭐 뽑아서 이사 가려고 기간이 끝나면은 전 갱신 안 합니다 했다. 그건 끝났는데도 4개월 되도록 지금 설정자 전세금 반을 안 주고 있어도 전세권자가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뭐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고. 그러면 이런 무슨 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왜? 전세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다시 전세금과 목적물 반환은 무슨 이행? 동시행. 종료시에 소멸시에. 그럼 자 그러면은 기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세권자 계속 뭐 하면서 살면서 전세금 달라고 해도 몇 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왜 무슨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그러면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는 이행 지체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행 지체가 되려면 됐습니까? 일방이 먼저 일방이 무슨죠? 먼저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이행 제공을 해야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 지체가 된다. 그러면 비로소 경매할 수 있단 말이지. 자, 그럼 좋다. 그럼 기간이 만료됐다. 계속 뭐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러면 비워줘야 무슨 지 비워주고 그러면 서류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비워주고 내용 증명 보내는 걸 앞으로 이행 제공이란 말 쓴다.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등기 서류 줘버리면 안 되지. 그럼 등기 서류 이행 제공 무슨 증명? 내용 증명 이행 제공했는데도 비로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된다고.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경매할 수 없고 무슨 지체 빠뜨려야 이행 지체 빠뜨리는 방법은 집을 뭐하고 비우고 됐습니까? 집을 뭐하고 비우고 등기 서류 무슨 제공? 이행 제공 내용 증명을 이행 제공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무슨 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고 비로소 경매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소멸시 동시행 전세 기간이 만료하여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어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고 있지 되지 않는다.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따라서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요하다. 자,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을 뭐하고? 비우고 전세권자가 목적물 반환과 어디에 동그라미? 반환. 그 다음 무슨 제공? 등기서류 이행 제공. 무슨 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고 그래야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상태 기간이 아무리 끝나고 설정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경매할 수 없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걸 이제 다시 제목 갑니다.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하는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 거의 다 풀립니다. 한 개 더 어디를 한번 보냐면은 여러분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지? 법 지상권은 여러분 법정지상권 좀 많이 했는데 아직 법정지상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다른 것도 있다. 승립하는 거 한 뭐 8개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한다. 자, 여러분 어디 갔냐면 414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414. 자, 9번. 찾습니까?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아. 전전세, 전전세 하면 무조건 무슨 내? 내내. 원전세권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자, 침해됐다. 전세권자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1번, 2번 맞고 3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지, 특약으로 할 수 있죠? 특약은 뭐 하여야? 특약은 여러분, 이건 등기법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특약은 뭐 해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자, 전세권에 지금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하면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아까 했죠?
전세권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뭐하고? 소멸하고. 그럼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저당권자는 요 전세권 이제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요 돈, 전세금 돈을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는 말 쓴다. 채권 또는 청구권에 대해서만 압류해서 뭐 우선 배당 받아야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실행이라는 건 없다.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존속기간 만료되어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안 되고 뭐로 바뀌어야 되노? 전세금 반환 채권 또는 청구권을 저당권자가 뭐 해서? 압류해서 우선 배당받아야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이렇게 나온다고 23회도 나왔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하면은 전세권이 있든지 토지 전세권이 있든지 안 그러면 뭐 임차권, 지상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됐습니까?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갑 토지의 어른 무슨권자 아니면 지상권자 아니면 토지 임차권자단 말이지. 그럼 여기에 누가 병이 요 건물에 전세권 등기했다고. 그럼 요 전세권은 누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지고 있는 무슨 건? 지상 임차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그대로 뭐한다? 미친다. 그게 5번. 타인 토지 위에 신축한 자가 끊고. 그러면 여러분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뭐를 가지고 있다 빨리?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있는데 거기에 건물에 전세권 하면 전세권자는 뭐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럼 그 지문에서는 요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가지고 있는 토지 무슨 권? 임차권. 임차권에도 전세권은 효력이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번 전세권 옳은 거 동의 없이도 전전세하면 자 전전세는 원전세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원전세권이 소멸하려면 어떻게? 양도. 그렇지. 전전세는 원전세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여러분 건물에 대한 법정 갱신되는 경우 자, 여러분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롭게 된다. 2년이 아니고 뭐하지 않은 것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인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자, 어쨌든 그 전세권자는 어떻게? 직접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사용? 직접. 그럼 불법 점유하는 데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했던 어쨌든 전세권자는 쓰잖아요. 하니까 자기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어떻게 사용하노?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하잖아요. 직접 사용하니까 필요비 없고 무슨 비만?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 사안 청구할 수 있다? OX, X. 4번 전전세는 원전세권 소멸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몇 개 소멸해야? 두 개. 까다롭다 했잖아요. 전전세는 몇 개 소멸해야? 두 개. 전전세도 소멸하고 원전세도 뭐해야? 소멸해야 무슨 쇼? 비로소 어떻다? 까다롭다. 몇 개 소멸? 두 개. 아직까지 하나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은 경우 그게 핵심이지. 전전세는 소멸했지만 아니까 원전세 기간 남아 있다. 경매할 수 없다. 몇 개 소멸? 두 개. 그렇지. 그렇게.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가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행거 가지고 100% 시원스럽게는 안 풀린다. 시원스럽게 하려면은 적어도 한 7월 달쯤 가야 된다고. 몇 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게 어떤 사람들은 강의 한번 들었다. 한 개도 안 풀린다. 특히 민법은 더더욱 그렇다. 민법은 이거 말고 많다, 이게.
이거 말고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선생님이 무슨 법? 민법. 민법 1차는 민법 통과 못하면은 2차고 뭐 1차고 관계없이 통과 못한다. 그래서 민법이 제일 관건이다. 민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물권으로 갑니까? 담보 물권. 자, 유치권으로 갑니다. 무슨 물권? 담보 물권. 그래서 뭐 전세권은 조금 많이 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유치권 가는데,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담보 물건은 여러분은 항상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잖아, 그지? 자,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놨단, 그지? 그럼 지금 요 법률 관계 두 개 다 채권 하나. 그 다음에 요 물건을, 요 저당권자는 바로 채권자다.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 하는데, 그러면 주로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물 가져와 새빵 산다. 친구 병한테 부탁해서 친구 병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채무자 돈은 누가 빌리고 을 친구 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됐을 때 이런 채무자와 이런 저당권 설정자가 다를 때 이런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럼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돈은 을이 빌리고 친구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병을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자, 을이 돈 빌리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을은 채무자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고,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되었을 때 이 제3자를 뭐로 보증? 물건. 그럼 물상 보증인은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찜하는 거, 이걸 담보 물건이라고 그런다고. 예. 되겠습니까? 그럼 이 담보 물건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담보 채권? 비담보 채권. 자, 근데, 여기에서 유치권은 어떤 게 유치권이냐면은 됐습니까? 유치권은 주로 예를 드는 게 시계 수리점. 여러분 시계 수리점. 자, 이런 갑이 을에게 다음 시계를 맡겼다마니 누가? 아니 뭐 이렇게 하자. 자, 요 을이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겼다고. 뭐 맡겼다? 수리. 그럼 자, 갑은 무슨 채권이 있노? 항상 이 채권이 있어야 되거든. 갑은 무슨 채권? 수리비 채권. 무슨 비 채권?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노? 시계를 점유한다고.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래서 요 채권자가 요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시계를 수리하고서 만약에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되겠습니까? 예. 시계 수리하고서 뭐? 시계. 자동차 수리.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그게 유치권.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건축 대금 안 주더라. 부도 나가 도망가 버렸다. 거기 그 일을 한 공사업자가 무슨 권 행사 중입니다. 그렇지. 근데 요 유치권은 본질이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근데 요 저당권은 아까 채권자가 물건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기 때문에 요 물건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하는 걸 등기만 해놓는다고. 근데 요 유치권은 아까 좀 그냥 동산은 동산 유치권, 아까 시계 수리점 시계, 자동차 수리 자동차, 옷을 세탁해서 옷.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건축 대금 못 받았다. 거기도 뭐 출입 금지합니다 하는 거. 그래서 요 본질은 점유한다. 점유. 누가? 채권자가.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반드시 뭐 한다? 점유해가지고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돈을 갚도록 강제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럼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점유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시계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권? 질권. 그래서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된다.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이다. 이런 말씀다. 무슨 성? 결연. 근데 여러분, 저당권과 질권은,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을 집이나 안간 친구, 병집, 물상보증의 집을 등기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돈하고 아무 관계 없는 채무자 집도 괜찮고, 제3자. 그래서 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되지만,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이 있는 목적물을 뭐하고 있다? 점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유치권의 성질 한번 보면 그 프린터 4페이지 그지? 저번 주에 나간 자, 유치권의 특성 그게 중요하다. 그 유치권의 특성 한 19개 20가지 있는데 그거 시험은 거기서 나온다. 자, 근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 1번 법정 담보 물건. 무슨 담보? 법정. 근데 여러분 저당권과 질권은 돈 빌리고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야 우리 집 그거 우리 집 잡아놔. 우리 집 제공할게. 그 여기 등계나 하니까 채권자가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잡아놓는 거고 여기는 시계 수리자 마시지가 시계를 수리하고서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금방 뭐랬노?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고.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그래서 그 무슨 다 1번 무슨 정? 법정. 2번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된다. 다시 뭐?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된다. 이게 무슨 산?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모두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된다? 점유. 그걸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 4번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 간접 점유에 한 유치권도 된다. 4번 어디, 뭐가 핵심 단어고? 간접 점유지. 자 그럼 여러분 간접 점유 예 드는데 자 여러분 저희 고급 시계를 수리했다고 한 4억짜리 얼마짜리? 4억짜리 막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시계를 수리했다고. 근데 아니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하다고. 그래서 그 소유자가 찾아가기 전까지 어디에 은행 금고에 일시적으로 맡겨놨다고. 그럼 자 시계 수리점 아저씨는 뭐 간접, 은행은 직접. 그거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어디에 맡겨놓고 은행 금고에 맡겨놓고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잖아. 그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그거를 참 시계를 수리하고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가 무슨 접?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기억해야지. 그런 건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이해했잖아. 이해했잖아. 금방. 어디에 맡겨놓는가? 아까 시계 수리했는데 어디에? 은행 금고. 근데 누구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 잘 나오는 질문이다. 누구를 직접?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그럼 고개 들고 간접 점유한 유치권 하면 뭐? 오. 그러나 누구를 직접으로는?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고 누구를 직접? 은행을 직접. 유치권자는 간접하는 제3자를 직접. 다시 뭐 제3자를 직접 유치권자가 간접하는 유치권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굉장히 짱짱짱 잘 나온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은 아까 저당권은 채권자가 점유 안 한다 했잖아. 유치권은 말 안에 무슨 치? 유치지. 근데 자 저당권은 등기만 해놓거든. 근데 등기만 해놓으면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다고 저당권은 표시만 해놓는 거거든. 그럼 채권자는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이걸 추금력이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자, 저당권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고 뭐 해놓는다. 등기. 그다음부터는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누가 가지고 있던 실행할 수 있다. 추금력이 있다.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 근데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맡긴 게 간접 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무슨 력이 없다? 추금력이 없다.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 그렇지. 그래서 5번 추금력이 없다. 뭐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점유. 직접 간접, 직접이든 간접이 점유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 그 다음에 여러분, 점유하고 있으면, 앞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니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과실을 가져갈 수 있다. 과실 수치인데, 근데 유치권자는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과실이 생겨난다면, 뭐가 생겨난다면? 과실. 그냥 공짜로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과실 수치는 하되, 뭐하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은 수치하되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그걸 과실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담보물건은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아주면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자기 돈 먼저 챙기잖아요.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챙기면 그걸 무슨 변제? 우선 변제가 주목적인데, 유치권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담보물건에 속하지만 무식하다. 뭐하다? 무식하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 있는 담보하면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안 배워준다고.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라고 그러고, 민법에 없는 담보를 여러분 나중에 하겠지만, 특별법을 할 때 하겠지만 비전형담보가 있는데, 유치권은 전형에도 안 끼워주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하지만 전형담보에도 안 끼워주고 비전형담보도 안 끼워준다고. 무식하다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나는 우선 변제금 뭐고 필요 없고 내 것 챙기면 돼.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도 없고 순위도 없고, 다시 뭐 우선 변제도 없고 순위도 없고 됐습니까? 하고 그다음에 그럼 유치권, 근데 우선 변제가 없다.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순위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우선 변제권은 없다. 중요하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유치권자는 무슨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권리에, 무슨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유치권자는 무식하거든. 아까 이야기했잖아. 무식하다고. 무식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여러분 그죠? 그 옛날에는 여러분 그 서울에 노량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고시학원이 많은데, 그 옛날에 굉장히 그 조금 그 약간 빈촌이었거든. 근데 노량진 학원이 생겨나고 나서부터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게 땅 만약에 한 40평이 있잖아요. 그냥 단독주택 이런 거. 근데 땅 한 평당 보통 얼마냐면 1억이 넘는다고. 한 평당 보통 옛날에 뭐 천만 원도 안 했던 게 지금은 거의 1억이 넘거든. 그래서 40평 있으면 아저씨 몇 억이고. 할아버지 현금은 한 개도 없어도 집 40평 있잖아요. 40평 넘거든. 그다음부터 말이 안 통한다고. 근데 지저분하다고. 거기 가보면.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도 많이, 유동인구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말이 안 통한다고. 아니, 할아버지는 이제 막 40억이 부자잖아요. 갑자기 뭐 그게 막 하니까 할아버지 뭐 이걸 좀, 할아버지 이쪽에 하니까 좀 치워야 되고 하면 뭐 말 안 통한다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할아버지 집 앞에 있으니까 좀 그래도 하실,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럼 결국 다른 사람이 치울 수밖에 없거든.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하면서 돈 있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지. 자본주의에서는. 뭐 하면서? 유치권자도 마찬가지라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없다고. 없는데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한 것과 같다. 본질 무슨 치? 유치지. 여러분 유치권자보다 먼저 승립한 사람이든 나중에 승립한 사람이든 와서 야 내가 그 물건에 권리가 있으니까 물건 줘. 나는 내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 못 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아까 건축업자가 목적물을 공사 대금 못하고 유치권 행사하죠. 출입금 짐이다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경락받았다. 가보니까 무슨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지. 그러면 경락인이 돈 안 주면 짐 못, 인도 못 받는다고. 그럼 그런 경우는 유치권자는 나는 이 지금 물건에 채권이 있는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줄 수 없다. 라고 버틸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 여러분 다음에 경매 공부하면은 아까 제일 한 게 말소 기준 권리 기본 권리 분석 그다음에 법정 지상권 유치권 요 세 개 공부한다고 그러면 임대차 가장 임대차 뭐 이런 거 응? 경매 할 때 가보니까 무슨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만약 유치권이 맞다 누가 갚아야 된다 경락인이 갚아야 인도받는다고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다섯자 우선 변제권 이렇게 단독적으로 물으면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무슨 방위 뭐 소유자가 오든 뭐 경락인이 오든 누가 오든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럼 상대방이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뭐 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자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자, 근데 무슨 방은 상대방은 뭐 채무자든 제3자든 경락인이든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빨리 변제하여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나 거꾸로 주어.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채무자를 제외하고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한테는 동갑 하라라고 변제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거 잘 나온다.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자 다시 채무자든 제3자든 경락인이든 누구든지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가 제3자 경락인이 주어 제3자가 경락인이 돌려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뭐 국어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꾸로 주어 무슨 권자는 채무자를 제외하고 경락인이든 누구든 뭐 해라고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반환을 거절할 수만 있다 그거 잘해야 된다, 국어. 그거 안 되면 그냥 단순하게, 요게 민법 오리지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점수 안 노는 사람 특징, 그냥 단순하게 유치권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어가 돼야 된다. 유치권자 아닌 사람이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무슨 권자는 동갑하라, 뭐 해라고.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다 하지만 아까 다시 유치권자는 다섯 자 무슨 변제권 우선 변제권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하는 것과 같다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유치적 효력을 가지고 반환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상대방은 돌려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한다. 또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과실수취해 가지고 그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유치권자가 자기 거 먼저 깔 수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면 뭐 우선 변제받는 것과 같다. 그렇지. 그게 지금 6번 과실수취권 있고 그럼 과실수취해서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지만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는 권리 무슨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권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제에서는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자 여러분 채무자가 파산하면은 물권자가 자기 거 먼저 챙긴다. 요 별제라는 별제권이라는 단어는 파산일 때만 나오는 단어다. 뭘 때만? 파산했을 때 누가 먼저 챙긴다? 물권자가 먼저 자기 거 챙기는 거, 변제기가 안 돼도 자기 거 먼저 챙기는 거, 이걸 무슨 권이라는 말을 쓴다? 별제권. 별제권은 여러분 모든 담보에서 다 있다. 담보권자는.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여러분 부정성은 어떤 게 부정성이라고 하냐면은 요거 저당권에서, 여러분 항상 저번에 했죠. 담보 물건은 요 채권 중요하다 했죠. 채권 없이는 저당권이 있을 수 없다. 완불함. 저번에 좀 뭐 완불함 영수증 받으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 소멸한다 했잖아. 그지? 그걸 무슨 성? 부정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권도 뭐 한다? 소멸. 근데 유치권은 이런 부정성이 가장 강하다. 부정성이. 왜냐면 아까 저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기 때문에 그럼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유치권은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 그래서 담보 물건 중에서 부정성이 가장 강하고.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가는데, 여러분 9번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게.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병이 소유자다. 시계 소유자.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고장났다고. 그래서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갑은 채권자, 맡긴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 여기는 무슨 권자? 유치권자. 수리했잖아, 그지? 요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요건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죠?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반드시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권을. 근데 유치권에서는 요 꼭 기억한다.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꼭 외운다. 누구 시계를? 그림 있죠? 그림 그 위에 있잖아. 그지?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났다. 어리 맡겼다. 되겠습니까? 예. 그 그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별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저는 다시 밑에 내려온다. 자, 9번. 자, 10번 갑니다. 10번 이거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는데, 여러분 아까 저 유치권자는 일반적으로 아까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우선 변제 있다 없다? 없지만 아까 유치적 효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돌려받으려면 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고 유치권자는 상대방한테 돈 갚아라 할 수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그거 돼야 되는데 그런 거야. 고객은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유치권자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그럼 근데 부동산이 경매가 됐다고 무슨 매가 됐다? 경매가 돼도 경락인에게 내가 이 물건에 지금 유치권이 있는데 너한테 못 준다. 돈 받기 전에는 못 준다. 돈 갚아라 라고 할 수는 없고 돈 받기 전에 못 준다 해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유치권이 언제 승립해야 되냐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승립해야. 자, 중요하다. 무슨 신청 전에? 경매 신청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승립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이 승립도 한다.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을 이런 경우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요거 그거 그래서 10번 무슨 권자가 유치권의 경락인에 대항하려면 끊고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반환을 무슨 절? 거절 할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누가 경락인이 돈 안 갖고는 집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유치권이 승립해도 경락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되고, 내가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못 돌려줘 할 수 없다. 잘 나온다, 요거. 요즘 27회 때 나와가지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11번.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다섯 자 하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아까 우선 변제 안 묻고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에 우선하는 것과 같다 하면 뭐, 오. 그지? 그럼 우선 변제 없기 때문에 뭐 없다? 순위 없다. 그래서 아까 유치권자는 상대방한테 채무자를 제외한 상대방 경락인이나 누가 오든 간에 이런 경우에도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경락인에게 시험요인의 유치권자가 주어 유치권자가 동값 상대방한테 동값하라라고 변제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반환을 무슨 절? 그렇지 그거 우선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 없기 때문에 위아래 없다. 뭐 자기보다 먼저 승립했든 나중에 승립했든 간에 나 유치권 있기 때문에 물건 못 줘.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자, 근데 13번 중요한데, 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고, 근데 경매는 할 수 있다. 무슨 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경매는 하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만약에 유치권자가 경매하잖아요. 경매는 하되 우선적으로, 우선적인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져간다고. 그럼 굳이 그런 경우 같으면 유치권자가 경매할 필요 없지. 자기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됐습니까?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을 때 경매해가지고, 그럼 경매, 요 경매권이 있는데 왜 경매하느냐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금방 말해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그걸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무슨적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때 경매하는 거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굳이 자신이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무슨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는 아까 유치적 효력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권자는 그래서 여러분 10번이 어려운 거고 10번이 어려운 거고 기본적으로 잘 내는 건 11, 12, 13.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나오면 기본이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고, 순위 없고, 대신에 뭐, 경매 있는데 경매도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 다음 14번, 아까 반드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 잡아놨는데,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아까 저당권은 돈하고 관계 없는 채무자 또는 친구 집 관계? 없죠. 그래서 저당권에는 결연성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뭘, 시계를 수리했다, 뭘 잡아놔야? 시계. 그럼 시계를 수리했는데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이지. 자, 근데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를 잡아놨는데, 소유자가 시계 필요하다. 시계 주세요. 그러면 돈만 주면 내가 시계 줍니다. 이러지 않, 아저씨, 내 돈이 없고, 시계 대신 내 카메라 맡겨놓을게요. 그럼 카메라 맡기고, 시계 돌려줬다고. 됐습니까? 자,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그럼 시계 수리비와 카메라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이 기준이야. 유치권 소멸하고 질권하는데 질권 생각하지 말고 유치권만 생각한다? 유치권은 뭐 한다? 그렇지. 그걸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이런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아,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 없다? 물상. 근데 여러분, 유치권과 질권은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요. 자, 전당포 아저씨. 돈 빌려주고, 뭐, 카메라 잡아놨잖아요. 카메라가 아버지 카메라고. 아버지가 카메라 찾는다. 아들이 아버지 카메라. 전당포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아버지 카메라인데 안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아저씨,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다음에 내가 꼭 돈 갚을 테니까 카메라 주세요. 준다, 안 준다? 안 주지. 아저씨 그러면은
제가 카메라 대신에 노트북 맡겨놓을게요. 카메라가 40만원짜리인데 노트북 120짜리예요. 아저씨 노트북 맡겨놓고 카메라 좀 주세요. 하니까 너 편의를 봐서 그래 해주마. 했을 때는 카메라에서 뭐로 바뀌었다? 노트북. 노트북의 질권은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저당권이나 질권은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교체되면 교체된 물건에 여전히 저당권이나 질권은 효력이 미치지만 유치권은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버리면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무슨 대위성이 없다? 오케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개똥처럼 보여도 이 안에 쟁점이 다 있다고. 기본적인 건 하면 요거 가지고 다 풀린다. 그 다음에 16번. 무슨 기?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변제기 동그라미 성립. 근데 여러분 그냥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여러분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임대차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지. 근데 끝나고도 안 주면은 임차인은 끝나고도 안 주면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집은 누굽니까? 임대인이지. 임대인 집에서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비용 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중요하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근데 그러면 계속 임차인이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비용 안 받았는데도 집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받아야 되냐면 6월 안에 못 받으면 못 받는다. 3단계 꼭 기억한다. 다시 무슨 차 기간 중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뭐 했다? 비워줬다고 돌려줬다고 누가 착해가지고? 착한 게 아니고 바보지 그지? 착한가 바보. 어쨌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된다? 6월. 자 근데 필요비는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되죠 그지? 근데 유익비는 저번에 우리 점유권 할 때 유익비는 만약에 달라고 하면 소유자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8개월 후에 줄게 하면 기간을 뭐 허여 이때잖아요. 다시 필요비는 기간 연장받을 수 없고 무슨 비는 허여 받은 경우는 유치권 행사 유치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무슨 기가 안 돼가지고 변제기 그렇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잘 나온다. 그래서 변제기가 되어야 유치권 승립하고 그래서 유치권은 변제기가 뭐 승립 요건이지만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에 돈 안 주면 실행. 그래서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승립. 저당권에서는 변제기가 뭐 실행. 되겠습니까? 예. 한 개 한 개 다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막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돼야 되는데 민법은 외워도 안 된다. 민법을 잘한다는 거는 다른 과목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지. 민법이 안 되면 다른 과목은 잘할 수 있지. 뭐 왜? 다른 과목은 민법보다 쉽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민법 공부 끝났다 법과목 3분의 1 끝났다고 이런다고. 그 다음에 17번 유치권은 아까 결연성이 있는 물건을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어요. 상대방 의사와 관계 없이. 근데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처음에 시계 맡기면서 아저씨 시계 수리하고 돈은 아저씨 내가 한 달 후에 줄게요. 그럼 나중에 그 시계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기로 하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유치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이지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요 동시행하고 똑같다. 무슨 이행? 동시에. 그럼 너가 안 하면 나도 물건 줄 수 없다. 그게 동시행 항변권인데 유치권도 마찬가지다. 동시행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똑같은 게 자 지금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지? 그럼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아저씨 저 시계 내 거예요.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소송을 했거든. 하니까 요 유치권자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시계 돌려줘라. 이걸 원고로 한다. 원고 승소. 누구 승소? 원고 승소. 이걸 인용 판결 이렇게 한다. 이게 원고는 청구하는 사람. 원고가 청구하는 대로 인용 판결. 누가 가만히 있으면 시계 수리지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유치권 항변하지 않고 같은 말 유치권 주장하지 않고 유치권 항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승소? 원고 승소. 인용 판결. 근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했다고. 근데 시계 수리자 아저씨가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아요. 근데 내가 뭐하고 수리하고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를 지금 제가 뭐하고 있어요? 점유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라고 유치권 항변이 인정이 되면 그걸 인용이란다. 유치권 항변이 인용이 되면 판사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나쁜 놈이네. 너 뭐 주고? 시계 수리비 주고 너는 시계 돌려줘 하는 걸 이걸 상한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상한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 되겠습니까? 예. 그걸 뭐를 주장했을 때 빨리 유치권 주장, 유치권 인용 하면은 상한급부 판결 일부 승소 판결 같은 말. 근데 자 소유자가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했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 주장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누구 승소? 이걸 무슨 판결? 인용 판결 되겠습니까? 예. 근데 다시 합니다. 18번은 그럼 무슨 건을 주장했을 때 유치권 주장, 유치권 인용 유치권 항변 같은 말. 다시 무슨 건 주장, 유치권 주장, 유치권 항변, 유치권 인용이 되면은 뭐 상한급부 판결 되겠습니까? 예. 동시행도 마찬가지다. 동시행도 아까 뭐 아까 상한급부 판결.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행 항변권은 채권에서 발생하는데 이건 무슨 존 병존할 수 있다. 이거 다음에 합니다.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럼 유치권에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아까 아까 유치권 기본적인 특성 몇 개, 19개 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치권에서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인데 무슨 성? 결연성인데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